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아우, 좋아라. 왜요? 아우, 맨날 시커먼 것만 봐가지고, 아우, 논정화 하세요. 이름이요? 가격이요? 제가, 세상에 비행기 타고 내려온 아이 따끈따끈, 아, 뜨거뜨거뜨거. 금방, 아이,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수량이 또 없대네. 참, 내가, 잠시만요. 코랄핑크. 아유, 6만원짜리 짝대기 있지요? 4만원이, 아예 안 보여? 아이, 참, 그러면 잠시만요. 에휴, 내가, 다 하나, 둘, 셋, 짠짠짠. 아이, 진작에 그럴 것이지. 코랄핑크 6만원, 짝대기 있지요? 4만원. 수량은, 아유, 미워라. 아유,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구독자님들이 볼 때, 안구정화에 아주 베리 굿. 편안하시죠? 그리고 새댁 같아요. 아유, 세상에. 아유, 이거 한 판만 저희 밭에다 때로 심으면 어떡해요? 괜히 저기 신혼 같아요. 핑크블리합니까? 아유, 세상에. 자, 특징. 자, 일단은 얘는 이런 거죠. 애키하고 창하고, 그쵸? 어유, 세상에. 부비부비 해서 창포스에 창. 창포스 나지요? 창에 가깝죠? 창에 가깝고, 제가 얘기한 대로, 자, 이렇게 핑크인데, 연꽃처럼 이렇게 약간 오므라지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뿌리. 어유 세상에. 왜냐면, 제가 뿌리가 이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사 확률이 점점 없어져요. 뿌리가 안 나오니까 죽지. 그래서, 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이뻐야 제일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죽지 않고 살수 있는 아가인지를 가장 먼저 1등으로 봅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어머 세상에, 이쁘네. 코랄 핑크. 어머 세상에, 다른 악어도 그러네. 다른 악어도. 자, 아니죠? 똑같은 악어? 자, 이렇게. 꼭 제가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할머니 따라서 저희 교당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4월 초파일 즈음만 되면 연꽃을 수도 없이 풀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 어린 국민학교 애기가 내가. 어휴, 세상에. 그거네. 딱 그거네. 어머, 세상에. 어휴, 세상에. 자, 크기요? 자, 이렇게 손 잡았어요. 손 잡아. 아유, 제가. 저기, 추워서 외투 입었죠? 이 정도. 사이즈는 제들이죠? 자, 일단은 이름은. 자,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님들 깜놀하기 전에. 아유, 명찰력이 있어도, 아유, 글씨 누구, 다남이나 지나 보여? 아이, 나도 안 보여. 아유, 참, 명찰이. 자, 코랄핑크 6만원, 짝대기 4만원, 수량, 아유, 수량은 밉다. 그죠? 어쨌거나, 먼저 선점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라방 다 봤어요? 라이브 방송? 쫄깃쫄깃했어요? 세상에. 그냥 덥석 구매하기는. 가격 있어요? 에휴, 세상에. 품종마다 이런지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도 똑같아요. 자, 코랄핑크 한 번만 더 보고. 코랄핑크 6만원짜리 작대기 짝 해서 4만원입니다. 수량 한정 갑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죠. 아우, 세상에. 이런 애들이 그 시커먼스 옆에 있으면 얼마나 이쁘겠어. 아유, 세상에. 이런 거죠. 맨 옷장에 시커먼 옷만 있어요. 그러다가 핑크나 아이보리 옷이 딱 있으면 어때요? 가만 손이 가잖아요. 내가 그래서 잠바도 아이보리 잠바 입고, 티사스도, 아유, 아이보리 티사스 입었어요. 이쁘잖아요. 자, 코랄핑크는 이제 우리 매니아방에서 요 신상이라서, 아유, 신상은 신상이고, 수량이 없고, 수입품이고, 다 말합니다. 자, 그러나 크기가 작지 않아요. 자, 요렇게. 요 정도. 아유, 탁구공? 아유, 저기, 테니스공보다 커. 테니스공보다 커요. 커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우, 귀족적인 냄새가 풀풀 나네. 아우, 귀티 나요? 그러니까, 어? 아유, 세상에. 옛날에 우리끼리 뭐라고 말했어요? 그놈의 시커먼 슈퍼클론이 제일 좋은, 아유, 있잖아요. 있어요. 슈퍼클론 있어요. 자,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아유, 세상에, 이 글씨는 밉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피멍 비슷하게 들잖아요? 빠질 수도 있고, 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야는, 이런. 다, 어머 세상에, 자구요, 꽃대요. 자구요, 꽃대요. 자, 이렇게. 자구요, 꽃대요.
아유 세상에 어마무시합니다. 자구요 꽃대요. 어마무시합니다. 자구요 꽃대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우 됐어요. 자 이름 다시 가야죠. 자 갑니다. 저기 그 라이브 방송 끝났어요. 아유 세상에 어떻게 200 당첨됐어요. 누가 됐어요? 손 빠른 사람, 재주 있는 사람, 로또만 된 사람, 로또도 안 된 사람은 200에 돼요. 아유 자. 코랄 핑크. 짝대기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이 없어서 눈꽃만큼 아쉽지만 4만원. 아유 또 우리 구독자님 제가 여기 영상 담기 직전에 제가 그 댓글을 봤어요. 아침에 열고 점심때 열고 또 저녁 먹고 또 열어요. 아유 적금 드신 거지. 야는 또 희한하게 피멍이 이렇게 들었네. 아이 또 구독자님들 다남다 여기 들은 것만 보내달라고요. 아유 세상에. 그럼 전 내가 영상 끊지 않고 다 들어 보일 겁니다. 네 아유 자 다 들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실뿌리가 이 정도 났다 그러면요 예 보낼 확률이 덜해요. 어, 실뿌리가 안 나야 가는데 실뿌리가 이렇게 났다 그거는 오메 세상에 이제 살라고 그죠? 살라고 나 물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진짜 깨끗해요. 수입품인데 예전에 제가 기억합니다. 한 두 달 전에 수입품 할 때는 아유 손톱이 다 망가졌더만. 그래서 내가 영상에 담기도 민망했다고요. 아이, 그래도 영상에 담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피멍도 있고. 자 크기는 자 사이즈 잣대 재야지. 잣대 어디 갔디야. 잣대는 꺼내놓고 왜 안 잰디야. 자 아 근데 이게 굉장히 다 야물야물 다 젖었잖아요. 그래서 약 뭐 10cm 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는 수량이 끝이에요. 더는 없고 지금 비행기에서 바로 내려온 신상품이에요. 이제 제가 신상품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중국 분들이 우리 매니아방에 와서 많이 이쁘게 많이 잘 키운 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 있는 것끼리 부비부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모양과 색감이 이쁜 아이와 모양과 색감이 이쁜 아이를 부비부비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코랄핑크는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유통하는데 옛날에는 그랬죠. SP라는 말을 썼고 교배종이면 HY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수입하시는 분이 야는 이름이 멋이다. 김아무개, 최아무개 이렇게처럼 코랄핑크의 유통명을 붙여서 대한민국에 유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가 샀어. 그러면 어떻게 와요? 돈은 얼마 내는지 한번 보고 예 돈은 자 6만원 내시면 안됩니다. 4만원 내고 그리고 수량으로는 많지 않다고 하고 이름은 코랄핑크고 4만원 돈을 냈다. 그러면 얘만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짝대기 가려면 아유 마진이 없지. 그리고 제가 6만원이라는 금액은 신상인데 왜 나왔냐면 실제로는 지난번 두 달 전에도 한번 잠깐 물량이 작게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 그때 6만원에 팔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 어떤 분 말이 맞아요. 늦게 살수록 돈 벌어. 늦게 살수록 돈 벌어. 오늘 안 사고 다음 번 물량 왔을 때 에이 참나. 여기 뿌리 봐요. 아우 세상에. 자 뿌리 봅니다. 뿌리 봅니다. 자 뿌리 봅니다. 자 뿌리 봅니다. 아우 자 뿌리 봅니다. 실뿌리 났어요? 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 이제 100%라고 말은 못해. 아유 조금 실뿌리 덜 묻어져 있는데 혹여 어떻게 해요? 혹여 물 주잖아. 그럼 주죠. 여기 어딘지 아셔요? 여태까지 그 말을 왜 안 했대? 여기는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 내려서 6번 출구로 오면 예 쭉 버스 타셔도 좋고 걷기는 조금 먼 수여기 마을 입구의 테라스 다육 농원에서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농장을 가지신 분들은 다 수입을 합니다. 직수입 제품. 예, 직접 오늘 들어와서 따끈따끈 신상품이고 국내에 많이 누구나 갖고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아우 테라스 다육 농원 사장님이 표현하면
매니아를 10년 정도 하셔서 매의 눈으로, 매발톱, 매의 눈으로 상품을, 이런 거예요. 대부분 이제 중국에 거래를 하면 사진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사진으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보다 더 힘들게 선택을 합니다. 유튜브보다. 유튜브는 다남다육이 다 얘기를 해주지만 구독자님 이제 여기 매장 사 이렇게 그 농장 사장님들은 뭐라고 말해요? 모두 다 사진 한 장으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아유 힐링만으로도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셨다는 거고 이름은 로얄핑크 가격은 6만 원. 짝대기 4만 원, 수량이 아유 수량이 없고 여기는 그 수혁이 마을 입구에 테라스 다육농원은 제가 한 번만 이렇게 보면 키핑장 키핑장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키핑장이 있고 이런 거예요. 이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키핑 회원들이 두 개씩만 가져가면 이건 없어요. 하나 아유 세상에 두 개면 택도 없네. 하나만 내면 비슷하고 두개 그러면 모자라 택도 없어요. 자 이래서 구독자님들을 먼저 소개해서 사실은 지금이 야밤이에요. 야밤이 야밤 아유 다남다육이 그거 꾼이에요. 에휴 세상에 자 너무 이쁘죠. 다시 마무리하고 영상 마무리합니다. 그이 가격은 6만 원인데 왜 4만 원에 줘요? 아유, 참나. 그 다남다육과 놀이 앞마당에, 라방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는 뜻으로 깎고 깎고. 코랄핑크 6만 원짜리 4만 원, 수량은 한정이고, 여기는,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 내려서, 6번 출구로 오면 수혁이 마을 입구의 테라스 다육농원에서 지금까지 이 멋진 아이들의 힐링 영상이었습니다.